자, 인사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새로운 교재 개강 날입니다. 고3 첫 커리큘럼인데요. 선생님이 고3 첫 수업을 항상 뭘 하냐면 사고력을 깨우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논리적으로 읽는다라는 부제가 달린 Logic and Inference, 줄여서 로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교재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면요. 넘겨볼까요? 수능적 사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하고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저하고 OT도 지금 설명을 다 했고요. 저하고 수업도 쭉 해왔던 친구들이겠지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해석만 다 하고 단어만 다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어떤 문제도 있다고요? 단어 다 알아도 문제 못 푸는 것들이 있다고. 사고력이 떨어져서요. 논리력이 떨어져서요. 추론 능력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어휘 추론하는 연습과 빈칸 추론하는 연습을 두 가지를 병행하는 연습을 이 두 달 동안의 수업 과정에서 진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수능형 또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지? 이 교재의 목적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 어휘를 추론하는 연습과 두 번째는 뭐? 빈칸을 추론하는 연습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별로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거야. 지금까지 주구장창 우리 뭐 했니? 1형식, 2형식, 3형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형별 문제풀이 하고요. 뭐 문법 문제만 풀고요. 이런 것만 해봤잖아. 사고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닛 제로인데요. 1단원이 아니라 유닛 제로예요. 제로. 1단원이 아니라. 먼저 몸풀기요. 그래서 단원도 딱 두 장이야. 뭐냐면 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일단 몸풀기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개는요. 연습들을 해볼 수 있게 지금 정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우리가 모국어로 된 글을 읽는 도중에 고기 들어봐. 오기 들어봐. 메뉴에 써져 있는 말이죠.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앞뒤 단어를 활용해서 대충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도 아까 풀라고 하면서 요구한 게, 너도 지금 문제 풀려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색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정확한 단어 뜻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대략적인 무슨 뜻이면 돼. 알겠니? 대략적인 거면 돼요. 바로 한번 가보자. 자, 먼저 turn the knob, 또 knob 아니고 K 무음이야. turn the knob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네가 knob을 원래 알면 다행이죠. 공부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를 겁니다. 그죠? 성환아, 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보고는 당연히 모른다고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힌트를 보면 아까 보니까 지우가 정답을 좀 근접하게 썼거든. 그런 식이면 되는 거야. 지우가 뭐라고 썼냐면 라디오라고 썼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FM 방송국을 네가 찾을 때까지.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FM 방송을 어디서 들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번역했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 라디오를 돌리진 않지.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가볼까? 라디오에 달린 뭘 돌려? 손잡이요. 그 주파수 맞추는 거. 라고 했더니 주중반 강의에서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 새끼들 왜 그걸 못 알아들어? 그리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너희는 라디오를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교재 만들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올드한 거 티낸 거야. 만들고 나서 느꼈어. 아 맞다. 얘네들은 라디오를 모르지. 우리는 인터넷으로 그냥 듣잖아. 어플 받아가지고. 그지? 멍청이. 어쨌든요. 그래서 다음 문장도 보면 아 좋은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런 FM 방송국을 찾을 때까지 노브를 돌려라. 노브의 정확한 뜻은 네 손잡이란 뜻입니다. 문고리에 달린 손잡이도 노브이라고 하고요. 작은 주파수 맞추는 그런 돌리는 것도 노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충 되나? 이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야. 네가 생각했던 것과 추리 과정이, 추론 과정이 비슷했는지 보는 거라고. 유림 알겠지? 오케이. 자, 2번 문장도 한번 가보자. 2번 문장의 strict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난도 단어는 아닌데요. 약간 살짝 한 4, 5등급 친구들이 좀 어려울 만한 단어들입니다. 볼게요. 우리 아버지는요. strict 하대요. 그럼 일단 효선아, 이건 우리 아버지를 표현하는 뭔가, 그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내게 스트릭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갖는 어떤 태도인가 봐. 근데 여기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힌트가 됐던 거죠. 느낌 오지? So I must come home by 10. 몇 시까지 집에 와야 된대? 10시까지 집에 와야 된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오너의
아 이제 야 정확한 뜻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하다? 엄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엄격한이라는 정확한 뜻, strict까지 되죠? 3번 가보자. 자, spad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주 고난도 단어는 아닙니다. 알면 다행. 근데 대부분 몰라. 알아. 대부분 몰라. 너만 모른다고 이렇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제 알겠지? 응, 그래 간다. 일꾼이 일꾼이 뭘 쓰고 있대? 스페이드를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일하는 사람이 쓰는 도구인가 봐. 여기서 이 정도 생각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은 걸 원하니? 태어나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그 일꾼이 스페이드를 쓰는데 어디서 쓰고 있대? In the park. 공원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 실내에서 쓰는 거야? 실외에서 쓰는 거야? 실외. 좋아. 그럼 좀 더 좁혀보자. 이게 포인트였죠. To dig a hole. 뭐 파려고? 구멍 파려고. 그러면 구멍 팔 때 뭘로 써? 뭘로 파? 굴착기. 좋습니다. 아니지만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알겠니? 네. 굴착기 말고 좀 더 보편적으로 쓰는 도구입니다. 뭐죠? 삽입니다. 저는 처음에 곡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못하는 애들이 늘 이렇게 나오죠. 됐지? 너희는 항상 내 예상을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 문장 연습해본 거야. 느낌 좀 오니?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가보자. 페이지 넘겨서 4번 문제 단어들 아까 보니까 나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단어거든. 근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썼던데 이 새끼들아. 일단 좀 볼게요. 제이는요 매우 thorough한 사람이래. 매우 thorough한 사람이니까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야. 맞지? 근데 그 뒤를 봤더니 He always did his work carefully. 일을 어떻게 한대? Carefully. 주의 깊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he never forget anything.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아? 까먹지 않아, 잊지 않아. 그럼 쟤는 어떤 사람이야? 쪼잔한. 막 소심한.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부정적으로 이 새끼야. 그치?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했어도 되고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철저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했다고요. 알겠지? 좋아. 어떻게 좀 이렇게 얼추 연결되니? 그러니까, 난 철저한이라고 안 쓰고 소심한이라고 썼는데, 쟤 이 새끼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난 틀려서 패배자 얘기 아니라 소심한 거하고 철저한 거하고 나는 이래서 소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런 걸 안 했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 그동안 그런 거 했니? 안 했다고. 그냥 영어.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닥치고 암기. 단어 테스트. 테스트 통과부터 맨매 이런 것만 했었단 말이야. 우린 지금 틀리면 뭐 멍청이 이런 게 아니라 추론하는 과정이니까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 5번 가자. 자, 여기서 또 오답의 향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보자. 잠깐만 개강 수업이니까 설마 지금 고단들이 이걸 모르겠냐 싶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푸어가 가난하니 먼저 나오면 안 되지? I'm poor at English. 전 영어가 가난해요? poor 무슨 뜻이 있지? 불쌍한, 거지 같은 이런 뜻이 있어. 그럼 that poor horse, 그 불쌍한 말은 lame이래. 여기까지만 보고는 모르죠. 아까 오답들을 보니까, 오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다양한 정답들을 보니까 멍청하다, 불구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볼게요. Last year, 작년, he stepped into a hole. 이 정도는 번역되죠? 어디로 빠졌대? 구멍에 빠졌대요. 멍청한 말. 그지?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럴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읽으면. 근데 멍청한이라고 쓴 친구들은 여길 좀 소홀히 읽은 것 같아. 다리가 부러져서 그가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걸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단순히 멍청하다면 앞에 것까지만 보면 멍청하다고 할 수도 있어. 되니? 근데 여기 뒤에 거. 여전히 걸을 수 없다가 포인트죠. 뭐니? 절름발이란 뜻입니다. 됐죠? 근데 내 말은 멍청한이라고 바보 같은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요. 네가 생각한 힌트를 바탕으로 그렇게 갔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안 좋은 뜻은 잡았잖아. 근데 좀 더 정확히 보면 절름발이. 좋았어. 6번. 자, 또 캐럴. 사실 여기 캐럴은 몰랐으면 반성은 하세요. 왜냐하면 저건 고1 기초 단어입니다. 근데 그렇다 치고 이제 반성 빨리 하고 이제 넘어가. 모르고 어쩔 거야. 그지? 그 캐럴이 항상 어디 위에 있대? 일단 첫 번째 힌트야. 스토브, 화덕 위에 있대. 그냥 우리말로 스토브라고도 하지. 그 화덕 위에 올려놓은 거니까 어떤 조리 도구 중에 하나인가 봐. 여기까지 좀 좁혔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제인이 filled it, 그걸 채웠대. with water. 뭐로 채웠대? 두 번째 힌트. 물로 채웠다네. 그럼 이건
뭔가 용기 중에 하나인가 봐. 그리고 그 뒤에 이거요. She wanted to make some hot tea. 뜨거운 차, 물 어디다 끓여서 뜨거운 차를 먹니? 물론 냄비에 끓일 수도 있지 이 새끼야, 그지? 하지만 그렇죠, 주전자요. 됐죠? 물론 아주 고난도 단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유출해 보자고. 됐어, 넘어간다. 7번. Still은 아주 고난도 단어입니다. 사실 still 정도 단어면 요즘 수능 수준에서는 별표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별표 치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문맥을 보자. 이건 별표 잠깐만 쳐놓을래요? 써놓자. 빨간 펜으로. 너도 써? 상대 개념이라고 써놓으세요. 상대 개념. 성환이 오늘은 반응 속도 빠르죠. 맨날 반응 속도가 또 느리다. 저 못 찾고 있는 거 봐. 빨리. 찾았어? 그래. 자, 다시 한번 상대 개념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풀었던 앞에 6번까지는 호중아. 앞에 나왔던 힌트가 직접적인 힌트가 있었던 거고 인과관계 힌트가 됐건 바꿔쓰기 힌트가 됐건 예시 힌트가 됐건 여기는 상대적인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준비되니? 볼게. Please do not eat that spaghetti. 뭐 먹지 마. 저 스파게티 먹지 좀 말아 주세요. It's old. 오래됐고 stale 됐대. 그러면 음식이 대충 감 오죠. 좀 더 정확하게는 뒤에요. 이거 대신하면서 상대 개념 나오지. Eat this fresh sandwiches. 이 신선한 샌드위치를 먹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stale은 뭐한 거겠니? 상한 거겠지.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는 썩은이라고 얘기해 쓴 애들도 있더라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썩은도 괜찮아요. 근데 나온 김에 그럼 참고적으로 썩은 건 영어로 rotten이라고 합니다. rotten. 알겠지? 이것도 나온 김에 우리 또 첫날 수업이니까 이런 것도 가볍게 하나 알려줄게요. 거기 들어봐. 우리 이거 마음속으로 발음해봐. 마음속으로 시작. rotten. 맞지? 마음속으로 rotten 이렇게 발음했죠? 알아두자. 영어에서 T 나오고 모음 나오고 이렇게 N 나오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 O나 뭐 A나 E 이런 발음들 들어가면 여기 T는 성대만 울리는 발음을 해. 그 있지? 물기 울음소리. 하는 소리지. 되니? 이게 rotten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rotten 이렇게. forgotten이 아니라 forgotten 이렇게. 알아는 더. 알겠지? 장애인 같니? 자, 7번 했고요. 마지막 8번 갑니다. 8번은요. 고기 좀 들어봐. 8번은 문맥상의 뜻은 분명히 뭐가 하나 나와요. 정확한 단어 뜻은 미리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네가 문맥상의 그 뜻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봐. 이 약은 네스티한 맛이래. 그럼 벌써 느낌 오잖아. 약이 대부분 무슨 맛이야? 쓴맛이죠. 그렇지. 그 더군다나 뒤에 봤더니 As soon as I took it, 내 걸 먹자마자 I felt to spit it out, 뱉고 싶어서 So my mother, 우리 어머니가 had to put some sugar in it, 그 안에다 설탕을 넣었다, 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정답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쓴이란 단어는 bitter라고 표현하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쓴이란 단어고요. 여기는 nasty는 정확한 뜻은 역겨운, 똥맛인 이런 뜻입니다. 그 약이 약이 지금 쓴 걸 넘은 거야.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 개구리 달인 거. 느낌 바로 오죠. 막 비린 거 있잖아. 막 되니? 막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역겹다 이건데 아니 쓴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린 그동안 그런 걸 안 해봤거든. 알겠습니까? 되니? 고기 들어보자. 지금 몸풀기 단원이라 아주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재 전체적으로 계속 앞뒤로 연습할 건 앞뒤 뭘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문맥을 활용해보자. 우린 그동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고가 정지돼 버렸어. 하늘아 그랬지? 근데 이제 앞뒤 단어를 보고 생각이란 걸 thinking이란 걸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 자 몸풀기 단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닛 1에서 보도록 할게요.